곡이 되게 이제 풀 생각나지 않나요? 풀꽃 생각나지 않나요? 네. 죄송합니다. 약간 그 MBTI 다들 I이신 거예요? 아. 아 제가 최근에 MBTI 검사 다시 했거든요? I가 98%라고 제가 지금 되게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앞에서 뭔가를 한다는 게 참 익숙해지지가 않네요. 네 여러분 오늘이 공연 제목이 청춘의 밤이잖아요. 그래서 청춘에 관련된 사연을 받아서 몇 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사연. 너무 적절해. 너무 괜찮아. 저는 고민 가득한 청춘을 보내고 있습니다. 올해로 20살이 되어서 이제 제 생활에 책임져야 할 나이지만 아직은 많이 어렵고 기대고 싶어요. 2022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느낀 점은 남이 만든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만든 규칙을 지키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. 자유가 마냥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저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사용해서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. 지금 고민하는 이 시간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노력하는 청춘이 되어볼게요.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사연을 계속 읽을 건데 계속 바로 쳐주시는 거죠? 한 번 쳤으니까 계속 쳐야 돼요. 자, 이 사연에 제가 이제 코멘터리를 하는 건데요. 저는 이거를 보고 어떻게 느꼈냐면 스무 살이 돼서 이제 제 생활에 책임져야 할 나이라고 아직 어렵고 기대고 싶다는 이 어른스러운 문장을 보고 나는 뭔가 나는 저 지금 이제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전혀 제가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되게 어른스러워진 것 같고 근데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스무 살이면 뭐 방금 태어난 거 아닌가요 솔직히.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않고 그렇게 자신과의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잘 지키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자 이번에는 2번 사연 또 다른 거 이제 되는 거예요? 아 그렇죠 맞아 2번 사연 어장네 갈림길과 골목길 근데 이제 오르막을 곁들인 청춘이라고 하셨어요. 나 맞는 것 같아. 너무 뭔가 갈림길과 골목길? 오르막. 제가 근데 진짜 항상 생각하는 게 인생이 너무 선택의 연속이잖아요. 우리는 뭔가 계속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뭔가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이 되는 거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 뭔가 과거에 대한 걸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.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대한 일을 잘 후회하지 않아요. 왜냐면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미 일어났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BGM이 아 오케이 아니야 괜찮아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뭘 할 수 있는지 그걸 내가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세 번째 사연.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혼란스러운 때가 아닌가 싶어요. 대학교 졸업반이고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저만 뒤처진 것 같아서 심란하고 이게 청춘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한번 보내고 있어요. 이것저것 준비를 하지만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동기들은 이미 저만치 나가 있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.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. 저도 이걸 뭐 제 학생 때가 되게 공감이 됐어요. 저는 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. 입시를 늦게 봐서 그래서 뭔가 나랑 동기인 친구들은 다 저보다 어리니까 뭔가 제가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공연도 막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뭔가 이렇게 준비를 이것저것 하고 계신데 제자리일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셨잖아요. 근데 진짜로 저는
약간 이것도 저의 모토인데 내가 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결과로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도 진짜 항상 말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 공연을 계속 한 거는 그게 이제 모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와주셨잖아요. 그런 것처럼 절대 그냥 사라지는 건 없고 지금 노력하시는 게 당장 결과물로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 뭔가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다 행복하세요. 청춘 여러분 다 행복하세요. 어쨌든 여러분들의 사연 다 잘 받았고요. 제가 읽지 않더라도 다 읽었어요. 그러니까 이불을 읽지 않더라도 제가 다 집에서 읽었어요, 여러분.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사연을 받고 제가 불러드릴 곡은 이제 여러분들의 청춘을 펼치시라고, 여러분들의 세상을 펼치시라고 나의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들려드리겠습니다.